하브리그 반란은 16강에서 종식이 됐습니다. 이제 최상위리그 K리그 1팀들의 맞대결만이 남은 FA. 김병호 선수도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모라이스 감독을 이끌고 있는 전북 현대모터스입니다. 송범근 골키퍼, 최보경, 김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구스타보입니다. 뭐 지난 데뷔전에서 뭐 정말로 인상 깊은 또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렇습니다. K리그 데뷔전에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헤딩. 계속해서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경합 펼치는 모습,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 자, 지금은 과정. 이제 높게 뜨기 위해서 무릎이 들리면서 그 부분이 이제 길게 볼을 찹니다. 헤딩 경합 펼쳤었고요. 다시 한번 전방적으로 밀어줍니다. 뒤쪽 짧게. 손준호 뒤쪽으로 김진수. 자, 왔어요. 슛! 자, 여기서 선방, 여기서 왔습니다. 슛! 골! 구스타보! 구스타 골! 득점을 터뜨립니다. 다시 보시죠. 자, 손준호가 뒤쪽으로 이제 김진수 선수가 마음 먹고 한번 이제 직접적인 슈팅을 가져갔었고 그 이후에 원활하게 볼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구스타보가 잘 대시를 해 줬었고 이제 골을 지금 올라가죠. 구스타보 헤딩. 오! 구스타보에 비해서 이제 바로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장면. 오, 지금도 뒤쪽으로 흘렀죠. 선수가 있지만 이상준 선수 또한 스피드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 주었고요. 김보경이 중앙 쪽 그리고 크로스 올렸습니다. 헤딩! 골! 이제는 쐐기골. 전북 현대가 4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자, 지금은 구스타보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 오늘도 또 한 번의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습입니다. 다시 보시죠. 득점 장면. 자, 김종훈과 나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찰나에 이제 구스타보 선수가 키를 넘기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전북의 공격 이승규입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슛! 자, 이렇게 되면 해트트릭입니다. 구스타보의 해트트릭. FA컵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경기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골 장면은 뭐 이렇게 좀 칭찬을 했던 것 같고 네. 승기 선수가 측면 돌파 이후에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구스타보가 스텝이 엉킬만도 한데 좋은 슈팅을 보여줬네요. 끝까지 또 슈팅을 가져가면서 득점으로 이어냈던 구스타보입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찍어 찼어요. 바로 오쪽입니다. 바로 측면 쪽에서 볼 잡아냈습니다. 빠른 스피드 그리고 구스타보 쪽입니다. 구스타보 슛! 펀치! 자, 여기에서 골대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야, 측면에서 돌아선 이후에 구스타보 보고 패스 연결. 그 이후에 구스타보의 지체 없는 슈팅이 있었는데 잘하지만 유소년 선수들에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네. 뭐 김현 선수에게 볼 연결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밀어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바로 말고 안쪽으로 줬으면 더 위협적인 찬스가 될 수가 있었는데 오, 지금 샷이죠? 구스타보 뒤쪽으로 연결 바로 짧게 패스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태클로 일단 걷어내고 있는 박종우입니다. 성가대 옷을 입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송범근 골키퍼가 다입니다. 2020 하나은행 FA컵 5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 전북현대모터스의 맞대결에서 전북현대가 5대1 대승을 가져가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